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이트페이퍼 이인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이트페이퍼 서원선입니다. 오늘은요. 네. 고슴도치를 한번 적어보기로 해요. 고슴도치요? 네. 고슴도치. 네. TV에 이렇게 시청하다가 우연히 광고 한번 봤는데, 거기 보니까 고슴도치가 아주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쁘죠. 어떻게 보면은 징글맞기도 하잖아요. 네. 그죠? 아, 그래요? 좀 살짝 징그러워. 실질적으로 보면은 고슴도 쥐도 쥐라서 그런가요? 난 좀 약간 아, 좀 징그러운데 어떻게 보면은 귀여운 것 같기도 해서 그런데 네. 고슴도치가 가시가 많잖아요. 네. 가시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시는 표현하기 어렵고요. 디테일한 부분이라 표현하기 어렵고요. 그럴 때는 또 검은 뭐 네일펜을 이용해서 뭐 귀나 귀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생략했고요. 그런 부분은 펜을 이용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특징만 같아요. 특징만 잡아서 외적인 네. 것.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고슴도치를 한번 네. 접어보기로 하겠는데요. 네. 사각주머니 접기를 먼저 이용해서 접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해보시죠. 네, 그러면 사각주머니 접기는 저는 항상 네모부터 접을 거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이는 30cm 종이고 여러분은 15cm 종이를 이용해서 접으면 작아야 귀엽죠? 귀엽고 앙증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이용해서 접으시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양면인데요. 제가 지금 바탕 위에 올려놓은 이 색이 고슴도치의 등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 등 쪽이고 네, 원하는 색. 밑쪽이 얼굴이나 이쪽 네. 색깔이 되는 그래서 좀 얘기죠? 짙은 부분이 위로 올라오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사각주머니 접기 시작해보도록 하죠. 선생님 따라하면 되는 거죠. 네. 네. 네모 맞춰서 접어주시고요. 놓치라. 안 돼. 색이 지금 안으로, 원하는 색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네모로 접었습니다. 자, 다시 펴서 다시 펴서 제가 지금 아, 네네네 일단 네. 따라할게요. 다시 펴서 지금 세모로 산적기선이 보이죠? 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모로 접어주시고요. 끝이 안 맞는군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이 좀 안 맞는 네. 부분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부분을 이렇게 안쪽에서 봉긋하게 한번 눌러서 튀어오르게 접어준 다음에 네. 이렇게 모아서 네. 접은 다음에 그러니까 얼굴 색깔이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죠. 중심선이 지금 안 보일 때는 한 번 더 반대편 종이를 넘겨서요. 그렇죠. 중심선이 좀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죠, 접기가? 네. 잡아서 다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심선이 이렇게 보이죠? 자, 얼굴부터 표현할 텐데요. 앞장은 지금 위로 반 접어 올려주세요. 전부 다요? 네. 한 번 맞춰서 이 큰 색 종이로서는 한 지금 1cm 간격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아 그러니까 끝까지 내리지 말고 네. 1cm 어느 정도만 간격 정도 네, 간격 정도 두고 네, 그럼 15cm라고 하면 0.5cm 정도 반 정도 그 정도 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이 여기에서 3등분 선이 포인트를 한번 찍어 볼까요? 여기서 3등분 3등분 포인트의 3분의 1 요 초점에 맞춰서 얘하고 이 혹시 볼펜 있으십니까? 볼펜이죠. 안 갖고 오셨습니까? 네. 준비를 좀 하시죠. 지금 그러면 알겠습니다. 모니터에서 그래,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연결해서 아, 3등분 했을 네. 때 3분의 1 정도를 네. 접어서 접어라. 내려주세요. 아주 명확하지 않아요? 3분의 1 나왔겠죠? 네, 어느 정도. 예, 정도. 그 다음에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펼치고 네. 다시 이 중심선과 만난 선까지 이 부분까지 네.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는 것 같아요. 예. 고슴도치의 예, 그 이 앞모습의 라인을 지금 잡아서 아, 귀여운 좀 표현을 네,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라인을 잡아줬는데요. 네. 이 선을 이렇게 모으다 보면요. 네. 모으다 보면 이렇게 끝까지 가지 네, 말고 끝까지 가지 말고 어느 부분을 이렇게 멈춰서 잡으세요. 끝까지 가지 말고 여기 정도 위쪽에서 보면은 한 2cm 간격 아니면 0.5도 되고요. 이거는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몰고 와서
이 중심선에 딱 맞춰서 접어주시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뭐 고슴도치도 생기기 나름이니까. 네. 그죠? 그렇죠. 귀여운 녀석도 있고. 네. 등질 사나운 놈 녀석도 있고. 네.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귀엽게 표현했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슴도치 이 앞머리 보호가 이 얘가 선을 뒤로 접을 건데요. 네. 좀 맞춰서 접기보다는 한 0.5mm 정도 느낌대로 느낌대로 뒤로 산적기로 접어주실까요? 네, 접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심선 이렇게 보면 이제 중간 맞춰봤어요. 어, 그러셨어요? 예. 저는 조금 더 덜 네, 덜 했습니다. 자, 뒤집어서 지금 세모로 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사님 이건 조금 나왔고 전 많이 나왔는데 상관없다. 네. 예, 알겠습니다. 누구 그 고슴도치가 더 귀여운가? 아, 예, 모셨습니다. 예, 예, 예. 자, 생기기 나름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아, 쭉 올립니까? 쭉 올려주세요. 올려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시 뒤집어 볼까요? 아직 천천히 해주세요. 자, 뒤집어 주세요. 뒤집겠습니다. 네, 뒤집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머리 부분이고, 이 부분은 코 부분이에요. 아. 코는 또 쬐끔해야 귀엽죠. 알겠습니다. 코는 조금만 접어올려줄게요. 조금 하겠습니다. 아, 예, 좀 되겠네요. 예. 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부분을 이 종이를 이용해서 귀를 표현할 거거든요. 아. 귀를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에 네. 반을 여기에 맞춰서 중심 부분까지 네, 반을 맞춰 접는다. 접어주세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어, 반대도 귀가 귀가 똑같이 양옆에 네. 있으니까 접어주시고요. 네. 4등분보다는 사실 다시 펴볼게요. 4등분보다는 3등분이 딱 적당한 그 귀 지금 15cm가 아니기 때문에 30cm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착각을 했는데 여기 선에서 3등분 선을 맞춰서 얘는 고슴도치는 3등분을 좋아하는군요. 좀 어렵겠지만 예. 그 비율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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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분 예, 예. 선을 접는다. 말아접기 아시나요? 예, 예. 말아접기는 네. 요 선에 맞춰서 한 번 더 지금 방금 반 접은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같은 방법이에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네. 두 개를 알죠? 네. 반대편에 맞춰서 접고 말아 접고 어? 그렇게 접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접는 거랍니다. 이 부분은 얼굴 색깔 맞추려고 해요. 귀 부분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색깔이 안 맞죠? 그렇죠. 얼굴에 색이 안 맞죠? 그러면 얼굴 색깔을 맞추려면 다시 펴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아까 말아 접기 했죠? 펼쳐서 지금 3등분 한 부분을 계속 접었는데 펼쳐서 선을 그대로 그 접었던 선을 펼쳐서 한번 말아접는다. 맞아요? 네, 한 번만 아, 네, 한 번만 손에 맞춰서 내려접으세요.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펼쳐서 네, 얼굴 색깔 마찬가지로 색깔이 한 나오도록 뒤집어준다. 네. 뒤집어서 한 번 더 말아접기 한다. 네. 자, 됐죠? 아, 네, 이렇게 됐네요. 이게 귀가 됩니까? 네, 귀가 되는데 지금 귀가 아니죠. 근데 제가 지금 이 귀 부분을 귀는 지금 밑에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발 같은데 이 발이 아, 아니고 귀죠. 귀에 있어요? 네. 엉덩이부터나? 이 부분을요. 고슴도치는 이렇게 둥그스름한 그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등 모양 네. 부분을. 그래서 귀 모양도 지금 그런 부분을 이제 길이가 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데려다가 사실은 이 종이를 아, 네. 이 종이를 제가 이 부분을 끼워서 표현하고 싶어요. 귀를 이 부분을 그러면 보세요. 한번 미리 접어볼까요? 요 선은 사선은 사선 한번 접어보세요. 네, 접어서 이 부분을 여기 안쪽으로 끼워 넣을 거예요. 이 부분에 끼워서 자 끝까지 밀어 넣으세요. 자 이렇게 앞으로도 한번 접어주고 뒤로 한번 접어주는데 네, 접은 상태에서 네. 접은 상태에서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 얘를 끝까지 가져가서 네, 넣어준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나란하게 해주나요? 이 부분은 좀 네,
나랑하게 나랑하게 어차피 여기 여기 중심선에 맞추면 그렇죠. 당연히 당연히 네, 그렇게 모습이 나타나죠. 깊숙이 넣어주는 거 이 부분 다시 한번 접어주고 반대 부분 접어주고 접어주고 이렇게 접어서 네 안쪽으로 접어서. 당겨서 쭉 한번 가보다 돼요. 네, 네. 밀어서 이 부분을 제가 계속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 상태로 네. 쭉 밀어서 똑같이 네.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죠. 쫙쫙 밀어주면 안 되니까 안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안정이 안 되면 진정제를 먹는 죄송합니다. 이게 안정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재밌잖아요. 아, 또, 네, 너무 이렇게 종이만 네. 접다 보면 자 웃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웃음이 너무 심각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 이상하게 종이 접다 보면 심각해져요. 심각해지고 아, 이 얼굴 표현도 어두워지고 아, 또 입에다 너무 힘을 주게 되고 이런 아. 모습이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는 저 모습은 뭐지? 하는 모습 아닌가 이러는데 가장 절대, 집중할 때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인상을 쓰고 있다고 해서 절대 싸우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네, 알아주셨으면. 진짜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있는 상태에서 네. 산적기 선을 이용해서 아, 이렇게 아, 접어보세요. 어느 정도 형태 나오죠? 아, 그러네. 오, 좀 재밌긴 자, 재밌는 모양. 얼굴 표현 기 표현까지 어느 정도 약간 이미지가 네, 나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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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부분도 너무 이 선이 지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네. 직각으로 꺾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선을 좀 약간 이렇게 뒤로 접어서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 각도는 뭐 어느 정도 각도는 상관없는데 네. 저는 요즘 부분, 여기서부터 이 부분을 밑에 뒤로 부분이라고 하면은 한 요 정도쯤으로 할 것 같아요. 조금 네. 나란히 해서 뒤로 한번 꺾어주고 네. 한번 꺾어서 꺾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열어서, 열어서 그 부분을 안쪽으로 네. 아, 안쪽으로 좀 이렇게 살짝 아 이렇게 네. 그러면 아 예 그러면 훨씬 더 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너무 뾰족하지도 않고 발 중요하죠. 발. 아 그렇죠. 예. 자, 발은 그러면 예. 어디서 뽑을 것 같아요? 발은 제가 이거? 이걸로 뽑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어디에서 뽑을 것 같나요? 맞춰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여긴 그렇고 글쎄요. 어디서 뽑을 건지 모르시겠죠? 가르쳐 주세요. 자, 이 안쪽에서 안쪽에서 대는 겁니다. 안쪽에서. 안쪽에 뭐가 자, 있어요? 안쪽에 있는 이 종이 열어보세요. 여기 단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 지금 제가 꽉 붙들고 있는 이유는 예, 붙들고 있고. 귀가 자꾸만 빠져나오는 부분은 빠지니까 이 붙들고 있다. 네, 얘를 통해서 제가 물릴 겁니다. 아, 얘를 통해서. 안쪽에서 있군요. 네. 살짝 데리고 오세요. 앞쪽에 네. 종이가 있는데 요거 요거를 이렇게 뽑아와서 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앙증맞게 요 부분 네, 얼굴 데리고. 있는 부분에 붙이세요. 오. 얼굴 있는 부분에 오. 이거 괜찮죠? 이 방법 이거 좋은데요? 이 방법 괜찮죠? 삼각형식으로 딱딱딱 네. 걸리니까 네. 빠지는 것도 좀 덜하고 이해 잘하셨어요. 그 부분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데리고 와서 이 안쪽에 있는 다리를 종이를 끄집어서 다리를 맞는답니다. 이거 저도 적으면서 와 이거 이 찾았답니다 이거. 그러면서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얘를 끌어다가 접었을 때 귀가 안정적으로 물리는 효과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주 제가 이 작품의 묘미가 있는 그렇죠. 이 과정의 묘미는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귀가 자꾸만 제가 지금 여기 안 잡고 있죠. 끝에 잡고 있죠. 없었던 다리. 네. 나 흥분했어. 멋지네요. 네, 저 잘했죠. 아니 잘하셨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좋아요. 구슴도치 꼬리는 이렇게 저기 길지 않죠. 아 엉덩이? 네. 엉덩이가 길지 않은데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엉덩이가 둥그스름하게 가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부분을 서로 이렇게 팔짱 깍지 끼듯이 이 안쪽에 풀칠 안 하고 충분하게 충분하게 여기 여기 주머니 있죠? 여기 주머니. 주머니가 있네요. 네. 주머니 속에 한쪽 부분을 끼워 넣으세요. 안쪽에 주머니 있고 예, 주머니를 겹쳐서 네. 이렇게 안쪽 주머니 여기 있는 부분까지 안 오셔도 네. 여기 있는 부분까지 맞추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속 풀어지죠? 계속 이렇게 해보면 풀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힘이 안 받겠죠. 그러면 예, 예.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부분을 요 라인이 있죠? 같이 물린 부분을? 요 라인을 뒤로 한번 안쪽으로 넣어서 꺾어주면서 여기 있는 뒷다리 표현 있는 부분까지도 딱 해주면
그렇게 이런 얘기가 돼요. 이 부분을 이렇게 꺾고 네. 꺾어서 네. 안쪽으로 이렇게 물려준다는 얘기가 돼요. 네. 그렇죠? 뒷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풀리지 않기도 풀리지 않죠. 풀리지 않죠. 딱 예, 물렸으니까. 예. 뭐, 잘못된 게 풀리겠지만 어느 정도 나도 그렇죠. 스스로 풀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고슴도치의 그 곡선까지도 아, 네. 엉덩이에 있는 곡선까지도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붙여서 아, 네, 약간 볼륨을 줄 수 있다. 네네 볼륨을 줘서 하면은 딱 느낌이 좋죠. 어떤가요? 괜찮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슴도치가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 어느 부분이 이제 빠진 거냐 하면 귀 부분이 사실 제가 더 작게 줄이고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귀 부분이 사실 조그맣잖아요. 고슴도치 귀가. 그래서 이 부분에 네임펜으로 이렇게 귀를 앙증맞게 조금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 눈 있는 부분, 이 부분 눈을 표시해서 그 점만 하나만 찍어도 아주 앙증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이 너무 직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분?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뭐 곰인지 아니면 다른 표현을 하다 보면은 좀 여러 동물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딱 고슴도치 앙증맞은 이 코 부분의 뾰족한 부분을 한 번 더 작게 해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살짝 눌러서 콧등을 눌러줘라. 네, 콧등을 한번 눌러서 곡선 처리를 한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귀여운 앙증맞은 고슴도치가 표현이 될 듯합니다. 입체니까. 네. 아 눈은 네임펜은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고요. 누나 스티커도 준비 안 하셨습니까? 네. 도대체 뭐 준비하신 거예요? 다음에 꼭 준비해서 더 귀여운 고슴도치의 모습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니 그럼 감독님 저기 좀 빌려주세요. 짜잔. 아 예. 준비해서. 저도 하나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눈을 이제 하나가 자 그러면 눈은 자, 어떤 눈? 좀 쬐끄만 눈이야 귀엽죠? 그러면 저는 빙글빙글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어지러워 사실은 그냥 점만 찍어도 사실 예쁘거든요. 저는 지금 이 상태에 있는 눈도 사실 크다고 생각해요. 고슴도치는 쬐끄만 눈이 앙증맞기 때문에 고슴도치 턱을 막 이렇게 네 선생님 그림 잘 그리시니까 표현 한번 디테일하게 잡아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많이 해도 그렇고 편안하게 네 재밌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됐겠죠? 네 이렇게 해서 고슴도치는 뾰족한 바늘과 같은 네 털이 가장 또 매력적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포인트 잘 그려주셨습니다. 자, 페트콤 닫아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꼭 닫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고슴도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